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6년식 67,000km 주행한 더니모니 차량입니다. 리뷰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아쉽게도 운전석 쪽 쿼터패널 교환으로 인해서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되는데요. 미세 누유 부분에서 올 양호가 찍혀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상태 점검을 통해서 정말로 미세 누유인지 누유인지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뒤쪽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연식과 키로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부식이나 이런 거 흔적 찾아볼 수 없고요. 엔드소음기 쪽에는 열에 의한 변색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보이진 않는데 보시면 2.66mm랑 30% 정도 남았고요.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출고 당시에 소유주였던 언더코팅이나 이런 것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바디 프레임 쪽에 어떤 부식이나 이런 손상 같은 거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열에 의한 변색들만 존재하고 있고요. 정말로 미세누유가 하나도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엔진 오일 팬 쪽입니다. 엔진 오일 팬 쪽에는 사이사이에 가스켓 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엔진 쪽도 이쪽에서 보시면은 카메라에는 안 남길 수도 있는데 뭐 미세누유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쪽도 네, 미세누유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성능지와 동일하게 올 영원한 상태 맞습니다.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 확인해 볼게요. 등속 조인트 상태도 그리스 누출이나 부트 손상 전혀 없고요. 덕중 붙인 상태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이나 그리스 누출 전혀 없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각종 부식 상태들도 튼튼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도 2.72mm로 한 30% 정도 남았고요. 좌측 보시는 것처럼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이먼트 상태 또한 양호합니다. 해당 차량은 구매하셔서 중고 타이어로 한번 교체하시고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진룸은 지금 청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지 같은 거는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 성능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만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룸 보시면 39%, 한 40% 정도 남았다고 쳤을 때 한 20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션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오일 색깔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엔진을 교체하실 때 같이 점검 받아보시고 교체할 수 있도록 권장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색은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수나 냉각수 같은 것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브레이크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에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셔서 엔진을 교체하실 때 미션 오일도 함께 점검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육안으로 확인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엔진과 미션 상태입니다. 저희는 진단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실키로수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키로수 보시면 67,13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계기판상에 어떤 경고등도 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엔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 고장 코드가 있는지 감지 안내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치상으로도 860에서 88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파형의 형태도 일정한 곳 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양호하고 부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션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지 안내 확인하셨습니다. 엔진과 미션 상태는 아주 양호한 차량이고요.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아쉽게도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좀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튼 시동,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VDC, 핸들 열선,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지금 주행거리랑 연식 대비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내려서 전 장소 다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한 번 더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검은색 차량답게 앞쪽에 보시면 앞 범퍼나 뭐 이런 부분들이 스크래치가 있으면 키가 굉장히 많이 날 건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반면에 본넷 쪽은 좀 아쉽게도 수압마크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광택기나 이런 걸로 해서 밀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파손의 흔적이나 리터치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 측면부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보시면 휠 컨디션 두 쪽 다 굉장히 양호하고요. 펜더랑 도어 간에 뭐 단차나 범퍼 간의 단차 이런 거 전혀 없고, 도어 쪽에 문콕에 의한 손상 부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지금 뒷범퍼랑 트렁크 쪽 그리고 테일램프 등 이런 것들도 지금 깨짐없이 잘 유지되어 있고요. 어떤 손상 부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입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나 이런 부분 전혀 손상 없고, 사이드 미러 쪽에도 깨짐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본넷 쪽에 약간 아쉬운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니모니 차량 만나봤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과 키로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뭐 그에 따른 하부 상태나 엔진 미션 상태도 저희와 함께 꼼꼼히 점검했을 때 굉장히 양호했던 차량입니다. 경차 구매 예정이신데 뭐 신차 구매하시기는 좀 그렇고 연식과 키로수 좀 좋은 거에서 매물 싼 가격으로 찾고 계시면은 저희 집과 이렇게 하부 상태나 엔진 미션 상태 검증된 이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시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 약간 한 번 더 나오니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아래 시차 지분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